어느덧 2022년 이민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6.1 지방선거로 제주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고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 위기가 닥치기도 했습니다. 4.3 희생자 배보상과 명예회복 같은 반가운 소식도 있었지만 제2공항처럼 풀리지 않은 갈등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로 판가리 된 제주 지방정가. 20년 만에 민주당 소속인 오영훈 지사가 당선됐고 오지사의 출마로 공석이 된 제주시 을 국회의원 자리는 보궐선거를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교육감 수장도 8년 만에 교체됐습니다. 도의회 역시 전체 의석의 절반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채워졌습니다. 보수 정권 집권에도 사실상 제주 지방정가는 민주당이 석권했습니다. 도민 대통합 시대를 열겠다던 오영훈 지사는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장 다음 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선거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주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 등 신삼고 현상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IMF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연이은 금리 인상과 줄줄이 따라오른 공공요금으로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 한 해 가장 큰 진전을 보인 제주 현안은 바로 4.3입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재심이 열리며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뤄졌고 74년 만에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70몇 년 동안 갇혀왔던 굴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법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4.3 해결에 한 발 더 가까워졌지만 희생자들의 호적 정리 문제와 보상금 차등 지급, 교과서 기술 논란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개발 사업은 1년 내내 논란에 논란을 거듭했습니다. 이른바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이 공식화됐고 제주 사파리 월드 조성 사업도 계획이 다소 수정되며 제주 체험파크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이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등 여전히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사업도 많습니다. 제2공항 사업은 또 해를 넘기는 가운데 논란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안용역이 끝났지만 여태껏 아무런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핵 배치와 제2공항 군사공항 활용 방안까지 나오며 지역사회를 흔들어놨습니다. 제2공항이 중앙정치에 이용되는 일은 철저히 막겠습니다.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전락하는 일은 목숨을 걸고 막겠습니다. 도민의 운명과 저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최후의 일각까지 싸우겠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산항과 한림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는 부실한 돈의 항포구 안전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고 연말에는 돈을 노린 음식점 대표 살인 사건이 발생해 전국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의미 있는 발전이 이어지길 기대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